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깨달으신 후 행적이 나와 있는 바로 마하박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경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하박가는 큰 10개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큰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바로 마하박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박가의 첫 번째 장에 보면 마하칸다카라 그래서 크나큰 다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크나큰 다발에는 보면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난 이후에 성단을 구성하실 때까지의 그 행적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마하칸다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하칸다카도 또한 10개의 송출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보리수 이야기라는 그 송출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처음 일주일 동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곳은 마가다궁 옆 내라난자강 옆에 보면 바로 마하데타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바로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기 전에 그 갈대와 비슷한 우리 키보다 더 큰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내라난자강 옆에 그러한 갈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를 꺾어서 그 보리수 나무 밑에 방석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보리수를 세 바퀴를 돕니다. 세 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이제 마음을 다지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결국은 깨달음을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탑을 이렇게 돕니다. 탑돌이를 이렇게 사찰에 가면 탑을 이렇게 돌죠. 근데 저는 어떠한 보살님들 보면 그 더운 여름에 탑을 끊임없이 많이 돌면 좋으신 줄 알고 끊임없이 도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탑이 표현하는 것은 뭔가 하면 탑이 바로 보리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것은 탑의 그 발전사, 탑이 어떻게 변형되어져 왔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3층석탑, 5층석탑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의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 기원은 바로 보리수 나무라는 것을 제가 언제 한번 탑의 그 발전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탑 모양이 어떻게 변천되어져 왔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운데 불자님들 그 탑을 이렇게 너무 많이 도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탑을 도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서원을 세우셨듯이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보리수 나무를 이렇게 세 바퀴를 도셨는 그거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탑도리를 하실 때 날도 더우신데 그렇게 많이 도시지 마시고 딱 세 바퀴만 도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이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에 바로 이렇게 그 다섯 제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7일 동안, 7주간 보림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7일간 7주 동안, 그러니까 49일이 되죠. 49일 동안 내가 깨달았는 게 틀린 게 없는가, 이것이 정확한가,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없는가, 스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간을 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7주간 보림 기간을 가지셨다라고 율장에도 되어져 있고 경장에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 보면 첫째 주에는 그 깨달음에 대한 그 아주 해탈한 그러한 성취감, 그러한 지복, 뿌듯한 희열감 누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장이나 율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첫째 주에는 굉장한 그 깨달음에 대한 그 행복감을 누리셨고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율장에는 보면 바로 연기법을 순관과 역관으로 세 번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경장이나 실질적으로 그 인도의 마하보디 대탑에 가서 부처님이 깨달으셨는 성도하신 그 자리에 가보면 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주째의 연기법을 깨달으셨다라고 발견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율장이 경장보다 먼저 만들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율장의 근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연기법 다 아시죠? 12연기법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연기법을 순관과 역관으로 이렇게 깨달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저는 12연기법을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8연기법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디가니까야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법망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8연기법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대적인경과 대전개경과 대인연경에 보면 9연기법과 10연기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왔어야 연기경에 와서야 12연기법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순관과 역관으로 이렇게 세 번을 확인을 하셨다라는 것은 8연기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8연기법을 설하셨을까라고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현재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장 그 기본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연기법 안에는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엮는 3세 인과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았는 것은 바로 8연기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에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인연으로 인해서 어떠한 과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심지어는 아난존자조차도 빈비사라 왕이 아사세 왕이죠. 그 빈비사라 왕입니다. 빈비사라 왕의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왕위를 찬탈을 당하죠. 그런 다음에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묻죠. 빈비사라 왕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어디에 태어나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난아, 지금 미래에 태어나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을 꾸짖는 그런 것이 바로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면 부처님께서 현재를 그렇게 중요시 하셨던 것처럼 이 연기법도 과거 두 개, 미래 두 개를 뺀 여덟 가지 연기법을 최초에 발견하셨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법을 가지고 세 번을 이렇게 일주 동안 내가 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순간 바로 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불자님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뭔가 하면 순관이라고 하면 무명, 행, 식, 명 뭐 이래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12연기 이거를 생각하시고 역관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그 노사, 생, 유, 치, 애, 수, 촉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를 역관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고 식이 있기 때문에 명이 있고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기 때문에 유깁이 있고
유기비 있기 때문에 척이 있고 척이 있기 때문에 애가 있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순관이라면 역관은 무명이 없기 때문에 행이 없고 행이 없기 때문에 식이 없고 식이 없기 때문에 명색이 없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역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불자님들은 순관이라고 하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한다면 역관은 노사, 생, 치, 유, 애, 수, 촉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을 역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 또한 사라진다. 이러한 인연법, 인과에 대한 법칙이 바로 연기법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순관과 역관에 대해서 혹 오해를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바르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순관과 역관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깨달음에 대한 큰 복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세 번의 식구를 이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번의 식구는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선정을 닦는 님에게는 진리가 나타나며 사실들이 원인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님에게 모든 의욕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선정을 닦는 님에게는 바로 진리가 나타나며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소멸하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모든 의욕이 사라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은 정말 중요하죠.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소멸하고야 만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중에 경에 보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이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바로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소멸하고야 만다라는 이러한 식구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참으로 노력을 기울여 선정을 닦는 님에게는 태양이 어두운 어둠을 비추듯이 거룩한 님에게는 악마의 군대를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구 세 가지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악마의 군대란 바로 무엇이냐? 일어나는 모든 낄레사, 번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구를 엎으면서 첫 번째 줄을 아주 지복을 누리면서 내가 이제 모든 연기법을 발견을 했고 나의 깨달음이 바로 모든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소멸하고야 만다라는 사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주에 깨달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바로 이제 니그로다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그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니그로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니그로다는 나무 이름입니다. 이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율장에 보면 바로 이 니그로다 이야기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두 번째 주에 니그로다 나무 아래서 또 이렇게 앉으셔서 그 보도가에 가면 두 번째 주에 앉으셨다라고 해서 거기 니그로다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은 나무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니그로다 나무가 있는데 이 니그로다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잎도 이렇게 약간 길쭉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부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 밑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 계시겠죠. 그렇게 이제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 한 브라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훔훔 거리면서 이제 지나간답니다. 이 훔훔이 뭐냐 하면 바로 그만하고 내가 훔훔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옛날 양반들 이렇게 하셨듯이 바로 그런 소리겠죠. 이렇게 이제 훔훔 하면서 이제 부처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렇게 성스럽고 조금 모양새가 다르겠죠. 부처님은 이미 깨달으신 분이니까 그 자태나 이런 게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이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세종께서는 어떠한 이제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어떠한 수행자든지 간에 모든 악의 원리를 제거를 하고 그 오만하고 성내지 않고 후분거리지 않고 바로 떨침을 여의고 여기에서 떨침은 바로 탐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제하고 자제는 바로 지계를 나타내는 거죠. 율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에 통달하고 청정한 삶을 성취하면 예류 일레 불아 아라한과를 얻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탐진치가 없는 자라면 이치에 맞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신 그리고 우리 불교로 치면 세계경에서 나오는 욕계 이선정에 살다가 떨어진 그러한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전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니그로다 이야기가 5주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장에는 바로 2주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훔훔 그린다는 이게 바로 율장에 보면 나중에 이것이 주문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장에는 2주째라고 나와 있지만 경장에서는 바로 5주째 니그로다 나무 아래서라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그로다 나무는 한문으로 용화수라는 나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장과 경장에서도 부처님이 이 깨달으신 이 첫째 주와 둘째 주, 둘째 주에서부터 벌써 달라지죠. 부처님이 바로 니그로다 아래에서 그 브라만과의 대화가 경장에서는 5주째에 나온다. 그리고 이 니그로다 나무가 한문으로 바로 용화수라는 나무다. 그리고 나중에 이 훔이 굉장히 이 대승불교 쪽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성스러운 주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게 바로 그렇게 그 논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 경전에 보면 많은 경전의 끝에 옴마니 밤메 훔 그리고 이 훔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의 주문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부처님을 비웃는 브라만이 훔훔 하고 지나가는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논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성도하시고 그리고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연기법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경장에는 4주째라고 되어져 있고 율장에는 첫째 주에 바로 연기법과 연기법에 대해서 그것을 세 번 순간과 역간으로 반복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그 8연기법만 말씀을 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그 근거를 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기경에 와서야 12연기법이 완성이 되어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2주째는 바로 니그로다 용화수 나무 아래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경에는 5주째에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나오는데 율장에는 2주째에 나온다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만한 브라만 이야기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 훔훔 거리는 이러한 것은 오만하고 그만한 브라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대승불교로 와서 그 주문에 아주 성스러운 그러한 주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성도 3주자와 그리고 4주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되면 5주차까지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네, 감사합니다.